그 지식의 관념을 벗어나고 생각의 높이를 높이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좀 그 하는 게 바람직한지. 내 입을 닫는다. 그죠?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운다라는 것은 지금 정법을 접해가지고 정법을 배운다라는 것은 내가 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입을 닫고 내가 과거에 있는 이 지식을 갖고 이게 옳다 그러다 하지 않아야 그래야 이 진리가 들어옵니다. 똑똑한 사람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걸 똑똑하다고 해서 이거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지식은 내가 지식을 퍼내고 있기 때문에 진리는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100일이라도 입을 닫고 진리를 흡수해보아라. 너의 관념이 바뀐다. 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우리 공부하면서 똑똑한 사람은 아직 오지 마라. 바보들이 모여가 공부하니까 똑똑한 사람 아주 오지 마라. 아, 내가 메이크 되고든 나거든 오너라. 내가 힘이 없다고 그러지로 나와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오니까 여기 와서 전부 다 대장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오지 마라 이 말이야. 내가 힘을 갖추고 나면 그때 오너라. 너희들은 힘 앞에 약하지 않느냐? 말로만 힘 앞에 강하지 힘 앞에 약한 자들이 그게 똑똑한 사람이거든. 내가 힘을 갖추고 나면 와. 지금 오지 마. 상대 안 한다. 니하고 똑똑한 거 받아주면 놀다가 보면 나는 세상에 준비를 못해. 너하고 놀다가 뒤져야 되니까. 오지 마라. 바보들만 오. 내가 잠깐 바보 되는 게 네가 얼마나 질량을 갖추는지 모릅니다. 나는 17년 동안 산에서 바보가 됐기에 자연을 볼 줄 알았던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깊이를 볼 줄 알고 17년간 바보로 살았기에 그러지고 바보고 바보면 어떤고. 공부하는 자는 바보가 돼야 돼요.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공부가 안 되는 것이야. 아무리 네가 똑똑해도 내가 진리를 얻으려면 네가 바보가 돼야만 얻어져. 네가 스승님을 아리키려고 드는데 네가 나를 스승으로 삼는단 말이냐. 똑똑한 사람 나를 아리키려고 들 것이고 나는 너 급이 올 생각이 없어. 오지마. 지금 힘이 없을 때 내가 이게 옳다고 하면 돌아서면서 지가 욕을 할 거니까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돌아서도 욕은 하지 말고 돌아서거라. 그래 맞춰주는 것이지 네가 잘나갖고 내가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아직 내가 접할 생각이 없어. 돌아서면 욕 안 하게 하려고 내가 굉장히 아주 애쓰고 진을 뽑혀야 돼. 나 제발 똑똑한 사람 좀 데리고 오죠. 진리를 얻으려면 내가 낮아져야 거기다 퍼여줘요. 지식이 높은 걸 내가 압니다. 응? 이 나라 이 국민들이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갖췄는지 나는 알아. 내 앞에는 쓰려고 들지 마라. 나는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느니라.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책을 놓고 글을 안 읽은 사람이야. 역사를 배우지도 않았고 나는 가정이 없어가지고 부모 밑에 자라지 못해 4살 때부터 고아로 자랐어. 가정에 사랑도 못 받아본 놈이야. 같이 안 살아봤어. 그런데 가정을 다 알아. 인류의 가정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끝날 것까지 다 알아. 나는 지식을 특별하게 배웠거든. 깨끗하면 한꺼번에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나를 비우면 세상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나는 특별히 지식을 갖춘 사람이지 일반 사회의 책을 보고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 한 줄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구하고 대작해 본 적도 없고. 그러나 나는 인류를 알아. 이 우주를 알고 은하계를 알고 천지대자연을 알아. 어떻게 생성을 했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왔고 미래는 어떻게 갈 거를 내가 알아. 우린 70% 왔어. 앞으로 30% 미래를 가야 돼. 그 미래를 모든 인간이 갈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라 이 말이야. 역사적인 사명이. 그래서 이 나라에 박사들이 이만큼 많은 게라. 박사들이 새로 공부해야 돼. 진리를 담아야 돼. 이거는 자연의 목소리예요. 내가 아직 비메이커니까 안 믿을지 몰라도 믿을만 할 때 오면 똑똑한 사람도 전부 다 네 안에 기운이 들어가도록 다 해줄 테니까 똑똑한 사람은 나중에 오고 바보 될 사람만 앞으로 내 앞에 와서 지금부터 배워야 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